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에 계신 장례에 계신 분들은 앞쪽으로 후보님 앞쪽으로 좀 더 잘 보이실 분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젊은 분들 많이 앞으로 앉아주세요. 네. 앞으로 편하게 앉아주시면 됩니다. 서로 아는 사이예요? 다 서로 아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도 있습니다. 아는 사이도 있고 모르는. 대체적으로 모르는 사이 뭐인데? 분위기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 함께하는 청년 대담. 울산 청년이 말하고 이재명이 답한다. 청문 명답 진행을 맡은 울산 청년 이승우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 매주 타는 버스 메타버스를 이용해 전국의 청년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일정 그 첫날 울산에 와주셨습니다. 전국의 청년들의 삶의 문제가 다름을 꼭 인지해 주시어 울산 청년들의 고민을 담아서 꼭 청년 공약으로 만들어주시길 기원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식 진행은 이재명 대선 후보님께서 기조 강연을 짤막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솔하게 청년들의 문제를 듣고 대답해주시는 청문 명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출발해서 울산의 한 시장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울산 또는 울산 인근에 아마 계실 것으로 추측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여러분 또래 비슷한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청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서 매우 적은 기회 때문에 경쟁이 격화되고 또 어쩌면 둥지에서 밀려날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경쟁이 아닌 전쟁을 치르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세대별로 보면 청년 세대가 보통 겪는 어려움인데 그 중에서도 또 보면 역시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또 배가 돼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결국은 더 나은 상황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자꾸 이동을 하다 보니까 또 지방 도시들이 또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결국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신들은 기어오는 지금 고도성장 시대를 살았으면서 이미 이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저성장으로 빠져서 새로운 세대들은 작은 기회를 놓고 다투어야 하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신경 쓰지 못하고 또 외면하지 않았느냐 대책 없이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해 온 게 아니냐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기득권 세대의 일원이기 때문에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차이를 좀 만들어 보자는 것은 그래도 좀 더 관심 갖고 우리 사회 구조적인 저성장의 원인이 된 불평등과 양극화, 격차와 불공정을 조금이라도 고쳐내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세계적인 전환적 위기, 소위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과 같은 이 위기들 국면에서 국가의 대대적인 역할을 통해서 좀 새로운 산업 전환,
신산업 창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역시도 쉬운 일은 아닌데 하여튼 이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또는 뭐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테고 뭐 정치권에 하고 싶은 얘기 어쩌면 아버지 세대, 기득권 세대들에게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또 어떤 대안, 구체적 대안, 개선책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 뭐 정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70분 정도라고 하니까 허심탄회하게 여러분 말씀을 좀 저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얘기를 해야 될 거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서 답하는 그러면 저희 의견을 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진행은 제가 할게요. 그냥. 네. 자, 우리 형식과 절차는 다 생략하고 가급적이면 본질과 알맹이에 집중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마이크는 다 준비되어 있죠? 마이크 어디 있어요? 마이크 없어요? 네. 우리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 드시면 아무나 또 한 군데는 집중되지 말고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남성 한 번, 여성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해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할까요? 자, 오른쪽 앞줄에 우리 성함부터 자기 소개도 좀 해주시고 자, 마이크 좀 주세요. 자, 그 저기 줄 마이크를 읽어주시고 이거를 우리 청년들한테 드리십시오. 아, 내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할게요. 네. 응. 그럼 또 돌아갈까요? 도로 또 옮겨서 카메라들이 불편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먼 길을 울산까지 오신 이재명 후보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또 이재명 후보님 앞에서 제 할 말을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적어왔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읽겠습니다. 네. 그 본인이 누군지부터 네네, 한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대중공업에 재직 중인 백지윤입니다. 오늘 솔직히 이제 청년들에게 이 시간대에 참여하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은 시간대입니다. 저도 이제 정규직이라서 오후에 연차를 내고 휴가를 내고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다음번에도 울산에 오실 때는 네. 저희 청년들과 함께 치맥을 먹을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좀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울산은 산업도시이자 제조업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산업의 전환점에 와 있는 시기입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수소차로 변환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도권 지역에는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R&D센터,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들이 터전을 잡고 도시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자랑인 조선, 화학, 자동차 계열에 종사하는 남녀의 비율을 보면 남성 95%, 여성 5%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남성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2009년도에 제가 현대중공업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12년 동안도 팀의 막내로 재직 중입니다. 그만큼 이제 신입사원들을 많이 뽑지를 않았습니다. 제조업이 물론 산업이 발전하면서 뭐 AI라든지 구조조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인원이 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올 초에 부산대 이제 입학정원이 미달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지역 쏠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의 부경 대선 공약을 보면 청년 인구를 붙잡을 만한 혹은 유입시킬 수 있는 공약이 없어 보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거대한 도시는 만들지라도 늙어가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울산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유출에 대해 어떠한 방도를 가지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질문하신 것 같은 문제에 대한 답이 쉬운 답이 있었으면 지금 여기까지 안 왔겠죠. 없으니까 얘기를 못한 거죠. 그래서 뚜렷한,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쉽게 아 그렇구나 라고 동의되고 또 쉽게 집행할 수 있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라면 왜 안 했겠어요? 다 했죠. 했는데 결국은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도성장 시대여서 그때는 투자의 기회는 많고 투자할 돈은 부족하던 시대예요. 그럴 때는 저축이 장려됐고 국가재정은 결국 국민들한테 주면 안 되고 모아가지고 특정 기업들에게 몰아줘야 효율이 발생하던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았죠. 소위 불균형 성장이 하나의 정책이 된 시대예요. 그럴 때는 사실 이제 집중을 시켜야 하고 효율이 발생하니까 사실은 뭐 부산, 대전, 광주 이런 데 투자하기보다는 서울에다 집중 투자하는 게 훨씬 효율이 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수도권 집중이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그 추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제가 경기도 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인구 늘어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줄어드는 게 문제니까. 근데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기도는 골칩니다. 이게 인프라가 부족해가지고 하다못해 아침에 버스를 못 타요. 막 밀어넣어도 타지질 않아. 그래서 막 전세버스 임시로 막 투입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방은 인구가 줄어서 소멸 위협을 느끼고 수도권이 이제 과밀 때문에 너무 미어터져가지고 폭발할 위험을 가지고 있죠. 이게 양쪽에 다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지금은 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아니라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이 얘기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방 분권과 자치의 강화,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뭐 수도를 차라리 한 통째로 그냥 세종으로 옮겨버리자, 충남으로 옮기자, 대전으로 옮기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엄청난 오랜 시간 전이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게 나름의 노력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지금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거죠. 그 추세 자체는 좀 제가 남 욕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인구 유출 정도가 조금 떨어지다가 그 후에 다시 또 늘어나가지고 지금 어떤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방은 없어서 못 살고 수도권은 남아서 못 살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결국 눈에 뜨이는 현실적인 방안은 없지만 우리가 답은 알죠. 문제 속에 원래 답이 들어있잖아요. 수도권 집중이 문제다. 이미 수도권 집중이 비효율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저성장,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사실 이제 일자리도 없고 기회도 없고 하니까 경쟁을 격심하게 해야 되잖아요. 둘이서 친구인데 전에는 뭐 아 이번에 한번 같이 시험 봐도 떨어지면 또 다른 데 가서 같이 시험 보고 오면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한번 기회를 잡게 되는데 같이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떨어져야 본인이 돼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사실 시험 공부할 때 같이 하면 안 되죠. 잔인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처럼 누군가가 죽어야 내가 사는. 네,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을 내몰리게 됐고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이제 불균형 발전을 포함한 불공정, 격차 또는 불평등. 자원이 한쪽에 너무 많이 쌓이고 여기는 나만 알리고 이쪽은 쓰려니까 없어서 못 쓰고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기회가 잘 생기면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지거든요. 미래가 없는데 무슨 의욕으로 살겠어요? 재미가 없죠. 이거 사회 구성원들의 의욕도 떨어지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회나 자원의 효율성도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사회가 침체가 됩니다. 이게 계속 심화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원래는 가장 그 나라가 흥할 때는 농사 짓는 사람이 농토를 자기가 가지고 지을 때입니다. 자장농이 많을 때라고죠. 왜냐하면 혁명을 하고 나면 첫 왕조가 생길 때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땅을 농사 짓는 사람에게. 이게 잘 지켜지면 나라가 흥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힘센 사람이 뺏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돈 빌려줬다가 이자 못 갚는다고 뺏고 곡식 빌려줬는데 가을에 두 배 내라 그랬는데 못 내면 또 뺏고
아니면 때려서 뺏고, 아니면 그 저기 관리하고 짜고 어떻게 뭐 뺏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대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소장농이 되는 거예요. 남의 땅에 농사 짓고 이제 뭐 40% 주고 4673 뭐 이러면서. 근데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안 돼요. 이제 머슴 되는 거예요, 머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주홍 되는 거죠. 근데 요 단계별로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내 땅을 내가 가지고 농사 짓을 때 하고, 많이 농사 짓든 적게 농사 짓든 내가 받는 건 똑같은데 그 열심히 하겠어요? 이게 이제 이 사회가 망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생산성은 떨어지고 기회가 줄어드니까 다 유민화되고 사회의 균열이 격화되면 이제 뭐 침공을 당하든 아니면은 뭐 병이 나든 못 먹어서 병이 나든 뭐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죠. 그럼 또 새로운 나라가 생기면 어떡하냐? 또 똑같이 공평하게 자원을 나누고 인사를 예를 들면 과거를 통해서 공정하게 등용하고 관리들이 절대 부정부패 안 하고 실수할까봐 대반 뭐 간원 이런 것도 가지고 왕한테도 야단치는 그 시스템도 만들고 하다가 또 이게 반복된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수도권 집중과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는 남과 여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같은 이런 충돌이 너무 많고 너무 불균형이 심하고 강자 중심이고 기득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적 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정치가 뭐예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누구에게 줄 거냐, 어떻게 나눌 거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청년에게 줄 것이냐, 기성세대에 줄 것이냐, 울산에 줄 것이냐, 경기도에 줄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게 정치입니다. 근데 그 결정할 사람을 뽑는 게 선거죠. 근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정말로 힘센 사람의 소수 중심의 정치냐, 아니면 힘이 없더라도 다수 국민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냐에 따라서 그 자원 배분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정치란 정책으로 구현되고 정책은 이해관계 조정이고 개혁이란 새로운 정책 또는 정책의 변경을 통해서 더 효율적인 사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 반발하게 되죠. 근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강자죠. 숫자는 적정 힘이 세죠. 그래서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고 강력하게 추진한 반발할 때 이겨내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과가 내면 나라가 바뀌고 사회가 개선이 되고 일자리도 좀 더 생기고 자원도 효율적이어서 사회 전체 생산성도 올라가고 성장하면 기회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쟁도 좀 원활하게 되고 도전할 기회도 생기고 실패해도 다시 할 기회가 있으니까 용기 얻고 희망 갖고 살 수 있죠. 이런 엄청난 힘든 과정을 거쳐서 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체감이 안 되죠. 그냥 지나가는 뭔가 저 사람이 정치한다고 표 얻으려고 저렇게 그냥 뭐 복잡하게 뭐 그럴듯하긴 한데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게 실제로는 본질이고 이 안에서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제 나오겠죠. 예를 들면 이것도 체감은 안 됩니다. 정치는 돈과 권력을 나누는 거예요.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 서울 경기 일원에 GTX 7조 원짜리 깔 거냐. 아니면 그 돈으로 가덕 신등공항 만들 거냐. 내가 울산에는 보니까 어디 고속도로에 그 뭐 통행료를 20몇 년 동안 받고 있다. 이제 그만 받자고 그러라는 말이던데. 제가 일산대교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것도 하나의 결단이죠. 그래서 돈을 어디다 쓸 거냐. 재정 집행의 균형. 또는 산업단지를 공공기관을 대시할 때 서울 하면 효율적이에요. 지금 당장 사람 구하기 쉽고. 근데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문제 생기잖아요. 지방으로 대시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또는 예를 들면 인프라 구축에서 어디다가 우선할 거냐. 또는 기업 유치나 뭐 예를 들면 R&D 센터를 유치하거나 할 때 뭔가 지원을 제가 지방으로 가게 한다든지. 또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지방으로 기업이 오고 싶은데 비용이 적으니까 사람을 못 건다는 거지. 그럼 결국은 교육, 지방 교육이 살아야 되죠. 지방의 교육이 살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교육비 부담이 적어야 되고 좋은 우수한 학생이 오게 하려면 교수 수준이 좋아야 되고 졸업하면 취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취업을 하려면 사람들이 남아서 취업을 다니면 됩니다. 동네에서 뭐 맛있는 거라도 먹고 영화관이라도 하고 데이트라도 하고 뭔가 품격 있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만드는 아주 종합적인 얘기인 거죠. 그러려면 결국 뭐가 필요해요? 역시 정부의 결단과 돈,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얘기가 이렇게 길으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딱 찍어서 하면 좋겠지만. 자, 그래서 매우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아주 논문 쓰듯이 준비해서 얘기해 주기로는데, 하여튼 지방균형 발전이 길이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좀 짧게 할게요. 이거 매우 중요한 질문이어서 제가 좀 길었습니다. 이번에 이쪽에서 녹아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쪽에 뒤에. 네. 그 여기 추리닝 비슷한 거 입으신 분. 저기 오징어 게임 갔다 온 건 아니죠? 아, 아니죠. 아, 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울산과학기술원이라는 유니스트에서 재학 중에 24살이고 창업, 그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흔히 말하는 여기 나는 비트코인으로 창업을 한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후보님이 대선 주자시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한국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네. 진작 이민 또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자님도 알아서 걸러서 이거 기자 뭐 보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 직설적으로 먼저 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가정사에 대한 논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 의혹들이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철인 정치를 선호합니다. 네. 정치는 정치가 약사에게. 개인적인 도덕적 인성 문제를 저는 문제가 있더라도 정치만 잘하면 정치인은 잡땡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선 주자로서 그런 의혹들을 어떻게 떨쳐내고 앞으로 정치에 임하실 수 있을 만한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두 번째로, 저는 지금 계속 나눠지는 게 정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경제적인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미리 드린 질문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지 없어요. 제가 질문지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의 제일 큰 문제는 기성세대랑 현재 저희 세대랑의 갈등이 아닙니다. 네. 기성세대는 당연히 저희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태어난 그 시점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아버님이랑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그 25살이니까 그 20년을 같이 살았지만 저도 아직도 제 아버지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씩 이해가는 거죠. 아, 골프가 이렇게 재밌구나. 아, 아빠가 이래서 맨날 술 먹느라 늦었구나.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혼이라고 바가지가 씌웠구나. 이제 이해가는 입장에서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경제 상황의 차이가 너무나 심하다는 겁니다. 과거 생산에서 2008년 이후 리만브러스 사태 이후에 지금 현재 미국 돈으로 무너지고 일본 일본의 버블 경제 20년, 한국 현재 한국은 지금 위치가 딱 일본이 무너지기 직전 2년에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말해요. 5년 안에 대한민국 망하니까 이민을 가던가 투자를 하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저희 20대들이 가장 크게 많이 걱정하는 게, 저는 우리는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경제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배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아일랜드가 과거 힘들었을 때 다시 올라왔던 것처럼 어떻게 경제적 파이를 키우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을 여러 개를 해가지고 나중에 꼭 필요한 것만 취사해서 제가 하도록 할게요. 제일 핵심적인 질문의 취지는 배분, 즉 복지가 경제나 성장과 대치되는 개념인데 왜 성장과 경제가 아니라 배분과 복지를 선택하느냐, 이 질문 같아요. 이거는 이런 게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많이 배우시고 사회 문제 관심도 있고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평등과 불공정 격차가 성장률을 갉아먹는 시대라서 투자할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투자할 곳이 부족해서 투자할 돈이 남아도는 시대이기 때문에 수요를 확충을 해야 경제가 선순환이 됩니다. 수요는 어디서 나와요? 소비에서 나오죠. 소비, 수출, 투자에서 나오는데 투자는 투자할 곳이 없는데 무슨 투자 자체가 될 일은 없고 소비를 늘려야 되는데, 소비는 수출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그건 대외 요인이라 쉽지 않은데 국내 소비를 늘리는 게 수요를 늘리는 길이고요. 수요를 늘려야 생산이 늘는 그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생산을 늘리면 수요가 늘어났어요. 왜? 생산을 많이 하면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노동 생산성이 낮을 때라서 생산에서 차지하는 노동의 몫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노동을 고용을 해야 돼요. 고용을 하니까 그 소득을 늘려요. 이게 선순환이 됐다는 거죠. 생산이 늘어나는 거, 그 고용과 소득과 소비가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노동의 포션이 너무 작아요. 노동 별로 필요 없어요. 기계로 다 하는데 뭐. 그러니까 일자리가 추세적으로 줄어들죠. 근데 노동의 몫이 상대적으로 늘지 않으니까 소비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게 저성장이 왔다고 해서 전 세계의 국제기구들, IMF, 뭐, 저기, 저, 유명하죠. 뭐, OECD, 세계은행 등등이 권고한 게 그겁니다. 공정성을 회복하는 게, 하는 게 성장의 길이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분배를 강화해서 소비를 늘리고 공정성을 확대하는, 즉, 포용성장이 지속성장의 길이다라고 이미 십몇 년 전에 결론을 낸 겁니다. 우리 사회만 이걸 부인하고 있어요. 신화죠, 신화. 그런데 그런 점 하나 생각해 주셨겠고요. 소비 역량을 늘려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그 넷마블이라고 게임하세요? 그거 가면 돈 다 잃으면 한 돈 다시 주죠. 네. 왜 다시 주는 것 같습니까? 더 하라고. 아니지. 나가버리니까. 그러면 시장이 죽어요. 그래서 이 생각 때문에 기본소득을 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요새 그 일론 머스크. 이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하자고 합니다. 왜? 시장이 사라질 것 같아, 자기들이 보니까. 돈을 막 갈키로 걷는데 비용이 안 들어요. 사용자가 1억 명이 늘어도 서버 용량만 늘리면 됩니다. 고용 늘지 않아요. 비용 안 늘어요. 근데 돈은 다 들어와요. 그럼 아직 어떻게 되겠어요? 돈 쓸 사람이 없으면 전체가 무너지죠. 이제 그런 점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기성세대가 나를 이해 못할 거라고 너무 당연합니다. 옛날 그 3천 년, 기원전 천, 뭐 3천 년 전인가요? 비석을 발굴을 했는데, 응? 거의 이럴 수도 있어요. 요즘 청년들 버릇이 없어 큰일이다. 이거 세상 망할 것 같아. 이런 내용이 써져 있대요. 근데 그로부터 수천 세대가 넘어왔는데,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본인도, 우리, 그, 박성준 씨도 곧 결혼을 또 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 아버지가 원래 이렇게 하구나. 그게 끊임없이 반복되죠. 그래서 저는, 저보고 누가 그래요. 당신은 꼰대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난 본질적으로 꼰대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세상을 사는데. 꼰대 아니려고 노력하는 꼰대. 그러나, 저에게 꼰대라고 묻는 그 여러분들도 곧 당신은 꼰대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철인정치 얘기는 나중에 하죠. 저는 국민을 대표, 저는 공직자, 특히 대통령이든 뭐 정치인들은 저 대리인이라고 봐요. 국민주권국가의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월급 받고 권한 위임 받고 계약직으로 5년, 4년 하다가 잘하면 다시 또 되고 대통령은 한 번도 끝나지만 대리인이다. 피용자다. 피용자가 할 일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맡긴 일을 잘하는 거죠. 자기 일이 아니고 내게 맡겨진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씩은 그걸 고스톱하면서 자기 딴 거다. 내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주인 입장에서 일 잘해가지고 뭐 자기한테 많이 갖다 주는 게 성과를 많이 내서 내 삶을 바꿔주는 게 최고죠. 뭐 자기가 뭐 무슨 옷을 뭐 어디서 험하게 입고 옷이 찢어졌다든지 이재명이가 무슨 난 옛날에 시립의료원 만들려고 데모하다가 그 저기 저 잡혀가가지고 그 전과 생겼다. 응? 부동산 뭐 불법하는 거 막기 하다가 뭐 검사 사칭하는 PD가 옆에서 취재하는 걸 옆에서 검사 이름 가르쳐줬다고 뭐, 검사 사칭 공범이다 이런 증거 있어요. 그런 증거가 있지. 그러나 그건 이제 주인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찢긴 상처 아닙니까? 그럼 무슨 일 잘하면 되지 뭐. 우아한 무슨 원하시면 우아한 무슨 뽑으세요. 그건 뭐 국민이 선택하는 거니까. 저는 일을 잘하는 대리인 역할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또 이번에는 오른쪽 뒤에서 우리 자, 지금 뒤로 돌아보시는 분. 근데 우리 여성이 하시면 우리 여성 청년한테 기회를 드리려고 했더니
여성이 왜 이리 적은 거예요? 우리 저 고등학생 왜 할 얘기 없어요? 아, 그 뒤에. 고, 예, 본인 고등학생 아니잖아요. 예, 하고 다음에. 아, 저 없어요. 없어요. 아, 진짜.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아까 앞에서는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신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현대미포조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엄혜성이고요. 네. 저는 지금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 이제 9년차 된 사원입니다. 저도 막내고요. 먼저 말씀을 드릴 때 제 개인사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예, 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다가 산업재해로 인해서 지금 허리 디스크가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인 축구도 이제 몸을 건강을 생각하면서 운동을 해야 될 정도로 몸 건강이 좀 많이 나빠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3천 명에 가까운 국민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평균 3시간에 한 분의 노동자분들이 지금 돌아가시고 계시고 얼마 전 여수에서는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간 이제 청년 노동자가 이제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게 있는데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이 법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학교에서는 국영수 사과를 배웁니다. 네. 그런데 저는 학교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21세기의 노동교육과 자본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사업주들과 어떻게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의 그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깊이 있는 네, 의견이자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산재환자가 출신인데 네, 산재 제가 이제 신체장애인입니다. 네, 아마 그 본인도 무거운 걸 들고 나서 충격을 받아서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저도 뭐 좀 비슷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산재율 그리고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죠. 정말 수치스러운 겁니다. 이 경제 대국 선진국인데 대역이 후진국보다 또는 중진국들보다 산재 사망률이 높습니다. 노동시간이 멕시코 다음으로 제일 길어요. 노동생산성이 당연히 낮습니다. 또 아니 다른 데보다 두 배 가까이 막 1년에 일본보다는 두세 달을 우리가 더 일하는데 그런데 생산성은 더 높지 않습니다. 이게 좀 무슨 문제가 있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 현장에 계시니까 알 텐데 8시간 일하는 거 하고 초과 근로를 하면 초과 근로를 150% 주게 되잖아요. 근데 초과 근로를 계속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원래 새로 뽑는 게 낫죠. 한 1.5배 줘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안 뽑고 전부 초과 근로 시키죠. 왜 그럴까요? 초과 근로할 때 실제로 0.9밖에 안 주거든요. 네, 왜냐 상여금을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 체계가 장난치는데 이거 방치해서 그렇거든요. 국가의 노동 감독이나 이게 너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 산재 사망도 사실 비슷합니다. 법에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안 지켜요. 안 지켜서 사망사고 나요. 처벌 그 실무 라인에서 벌금 정도 기껏해야 집행유예 정도 받습니다. 과장급 이 정도 실무 책임. 그 외에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대신에 이 불법을 방치하면서 아주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시키면 돈 이익이 생기죠. 아니 안전장치도 안 하고 금융근무에 대한 한 명만 시키고 이러면 돈이 남잖아요. 그냥 돈은 남고 형사 책임도 안 지고 보험 다 되고 근제보험들은 있으면 위자료나 주면 사망한 경우도 아무 문제 없어요. 사고 안 나면 돈 버는 거고 나더라도 손해가 안 해요. 이런 상태니까 계속 산재사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막아보자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는데 이제 이게 지금 사실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게 지금 배제되어 있잖아요. 응. 근데 사실 궁지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열악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쨌든 좀 강화돼서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데 지금 뭐, 아니, 수학은 수학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필요한 사람하고 전자계산기 두드려보면 되는데, 그걸 미적분 배우면서 그걸 고통을 주느냐. 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맞는 말이죠. 요새는
전자계산기를 쓰는 법을 배우면 되지. 아, 이러니요, 이원이요, 그거 알아요? 주산, 옛날 주산, 주산. 주판 놓는 거? 이러니요, 3원이요, 5원이요,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 요새 안 하잖아, 그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진짜 교육은 어떤 게 필요하냐. 저는 철학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예를 들면 유럽의 대학, 그 고등학교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면 거의 사회주의자들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사회주의자가 아니면 바보. 대학까지도 계속 사회주의자면 더 바보. 예, 그 다음부터 생각이 좀 깨서 다시 균형점을 잡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철학적 사고를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고 깊이가 약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노동교육, 금융교육. 금융이 이제 앞으로는 실물보다 더 중요한데, 금융교육, 환경교육.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권교육.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통일교육. 통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 차이가 많은데, 여러분과 우리는. 어쨌든, 기본적인 사실들은 좀 지금 알아낼 필요가 있다. 그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가 이럴 때, 빨대를 하나 대자면, 빨대기를 하나 대자면, 경기도에서는 이런 거 다 학교에다 시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많이는 못하지만. 박수도 한번 안 쳐주면. 네, 이번에, 자, 여성 중에 하나 하려니까 아무도 안 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 아까도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경쓴 학생 먼저 하고, 시간이 되면 뭐 다 하죠. 마이크 좀 주세요. 제가 예측 가능하도록 이제 왼쪽, 오른쪽, 앞쪽, 뒤쪽 이렇게 교대로 하니까 거기 맞춰서 미리 준비하십시오. 앞쪽에. 여기 내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재학 중이자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큰 청소년 자치단, 학생 자치단을 운영 중인 반장 정윤서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친구들도 다 학생 자치단 친구들로 같이 함께 온 건데요. 제가 사전에 이재명 후보님 만나기 전에 친구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로 여성가족부에 대한 질문 드리고, 세 번째로 제 의견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고등학생 입장으로서 학생들이 81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고교 확장제입니다. 교육부에서 고교 확장제를 2025년부터 전면 시행을 하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꿈이 확실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꿈이 없는 학생이나 꿈이 많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사회나 과학, 자신들이 과목을 선택해서 정했다가 이제 그게 바뀌게 되면 학생들이 큰 타격이 생깁니다. 그럼 오히려 진로의 선택을 확장한다는 것이 진로의 폭을 줄일 수 있어서,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제 앞으로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교육 문제, 또 이제 학생들의 심야 야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여성가족부에 대한 얘기인데요. 청소년들이 가장 문제로 삼는 정부 기관이 가장 여성가족부인데, 그 이유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축제도 그렇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쉼터, 청소년 시설들은 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재명 후보님께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청년 대담을 이렇게 하시는데 여성가족부라는 이름 대신 청년부를 만드셔서 청년과 청소년들을, 젊은 층의 의견을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는 내년에 선거, 피선거권이 있는 만 18세의 학생입니다. 선거권.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보다 보면 제 친구들도 선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민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청소년 특보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한 내용이나 그 준비한 정도가 그 고등학교 학년 같지 않죠? 네. 훌륭한 고등학생 같습니다. 많은 사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주변 의견도 좀 모아서 우리 청소년의 의견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정말 보기 좋습니다. 뭐 이것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들어있는데, 저는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육 전문가들에 의해서 교육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육 전문가들이 되게 옛날 사람들이다, 문제는. 물론 아닌 경우도 새로운 뭐 능력을 가진 사람도 많지만요. 근데 이게 대량 생산 사회에서는 맞습니다. 그냥 똑같은 사람 막 찍어내면 돼요. 이렇게 똑같은 거 가르치고, 좀 잘못된 거 있으면 막 고치고. 근데 문제는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똑같은 건 컴퓨터가 다 해치우는 거죠. 컴퓨터와 기계가. 지금은 정말로 의미 있는 노동은 뭐냐면 창의와 혁신이죠. 창의. 다른 것, 기계나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 새로운 걸 생각해내는 능력. 뭔가 반짝이는 개성, 특성. 이런 게 중요한 시기라서, 시대라서, 똑같은 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점점 의미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걸 고쳐야 되는데, 문제는 이때까지 그 오랫동안 해왔던 그 시설과 교육 체제와 그 교수 인력들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제가 새로운 시대에는 미래형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대대적인 교육 투자를 통해서 이 교육 시스템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교육 내용도 바꿔야 되고 교육 방식도 바꿔야 되고 시설도 바꿔야 되고 예를 들면 교육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전문가들도 확보해야 되고 이게 돈이 드는 거죠, 이게 다. 그래서 이게 당신이 학점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보다는 교육의 내용과 방식과 질을 어떻게 할 거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저는 괜찮은 제도라고 봐요. 이게 지금 학교에서 시험 봐가지고 자꾸 절대 점수 매기고 이러는데 그냥 뭐 꼭 정말 나는 뭐 과학 공부를 할 거야. 그럼 과학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과학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서 나 그림이나 그리고 뭐 사회봉사하고 이런 거 행복하게 살겠다. 예? 국제봉사나 다니면서. 근데 그런 사람한테 그 미적분 가르치고 막 그거 고통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일정 점수에 학점을 받으면 고통과. 졸업. 이 학교, 예를 들면 이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더 묶어가지고 울산에 고등학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학교, 다른 학교는 이 선생이 좋더라. 그럼 그걸 우음 올려가서 쭉 듣고 그 학점 인정해주고. 네, 이런 방식들을 동원하는 게 실제로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 문제는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두기 때문에 길게 텀을 둔 겁니다. 그게 아마 6년 정도 텀을 뒀을 거예요. 아마 미리 작년, 대작년에 막 발표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점들 한번 고려해 주고요. 야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사실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네, 이런 있죠. 학원들은 왜 못하게 하냐고 돈 벌어야 되는데. 또 일부는 아니, 직장 갔을 때 아이들 데려다 놓을 데도 없는데 그거라도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좀 문제인데 저는 뭐 원하는 사람은 하고 싫은 사람은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해요. 물론 돈이 듭니다, 역시. 여성 청소, 여성 가족부. 저는 사실은 이제 기성세대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렸고 기성세대와 경쟁을 하는데 기성세대와 싸울 수는 없고 힘들기는 하고 결국은 우리가 청년세대끼리 취약계층끼리 이 작은 기회를 놓고 막 누군가 하나는 이탈락해야 되는 이런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경쟁이 너무 격렬하다 보니까 충돌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이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들인데 그 틀 안에서 밀어내고 안 밀어내면 내가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너무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이 사회가 이렇게 온 걸 뭐 내 혼자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책임은 있는데 아 너무 무심했구나 제가 그런 생각들 최근에 좀 하게 됐어요. 들으라도 줬어야 되는 것을 힘들 때 누가 얘기라도 들어주면 좀 낫잖아요. 꼭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예 안 들어줬던 측면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기도 했고요. 여성 청년, 남성 청년들이 편을 갈라서 이렇게 갈등하게 된 것은 그들의 잘못은 아니다. 그들조차도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뭔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구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그 구조에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 적대화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가능하면 웅덩이를 넓히는 밀어내지 않고도 같이 살 수 있는 만큼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결국 국가와 그다음 기성세대들의 책임인 거죠. 그런데 너무 방치했던 것 같습니다. 뭐 원래 세상이 그런 걸 뭐 일부에서는 아니 뭐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데
아픈 게 청춘이야. 청춘이니까 아프지. 이러면서 방치해놨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그런 점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좀 얘기라도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양성평등은 진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남녀를, 그러니까 전 생애를 놓고 전체로 보면 여성들이 너무 피해보고 있습니다. 차별받고. 그건 사실이에요. 집에 갔어도 남자들은 청소 잘 안 하잖아요. 아버지 안 그래요? 아까 누구야? 아버지 그러죠? 집에 가면. 요새는? 네, 좀 바뀐 거겠죠. 이제 얻어보게 되니까. 여하튼 그것뿐만 아니라 뭐 취업에서도 불이익, 임금 수준도 뭐 60%밖에 안 되지, 승진도 잘 안 되지요. 뭐 양육, 아이들 키우고 보육하느라고 그 경력 단절되면 다시 복귀도 안 되지. 그 피해를 여성들이 입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존해서 평등하게, 균형을 맞게 하는 게 필요하죠. 네,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보통 우리 부르는데, 청년 세대 사이에서는 어떠냐. 기성 세대들과 좀 다른 측면들이 좀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이걸 전체를 일률적으로 모든 제도는 100% 완결하다라고 보지 말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영역의 문제는 또 꼭 고려를 별도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보다는 여성도 남성도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자라는 측면에서는 성동, 여성 이렇게 하지 말고 남성도 여성도 다 포함해서 성평등, 또는 뭐 세상에 불평등한 게 남성 여성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니고 온갖 것들이 있으니 평등가족부 같은 걸로 가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이름을 한번 제안해 봤고요. 청년부 같은 거 만들면 어떻겠냐, 이건 논쟁이 좀 많은데, 저는 사실은 무슨 뭐 부 조직 만드는 걸 좀 쉽게 제시하진 않아요.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은 건 저도 압니다. 그리고 이런 걸 제시했을 때 제일 뚜렷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뭐 했을 때 뭐 한 것 같아요. 근데 부를 만들어 조직을 만들면 좋아지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죠.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껍데기 만들어놨다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냐, 그런 고민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8세 선거권 이미 가고 싶다고 청소년 특보 같은 건 해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사회 취약계층들이 되어버린 청소년, 청년 세대들이 어쨌든 동등한 힘을 갖고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이나 기회를 누리는데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저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저도 이제 30대, 20대, 30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데, 저도 다 몰라요. 그 잘, 나하고 잘 안 놀아주려고 그래. 내가 가끔씩 술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같이 자전거도 타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뭐 자기 친구하고 놀라 그러지 나하고 안 놀라 그러더라고요. 난 진짜 잘해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세대차죠. 그래도 자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소통이 좀 재밌어야 하는 거지. 뭐 차라리 게임 하는 게 더 낫지. 아버지하고 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재밌겠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특별한 조직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정말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이라. 그러면 이래 합시다. 답하는 건 생략하고, 가능하면 여러분들 얘기를 쭉 들어서 내가 메모를 하고 꼭 필요한 게만 코멘트 할 테니까 짧게 대답, 웬만하면 다 해봅시다. 네. 자, 뒤에 아까 여성이 하나 손들었는데 아셨는데 없었어요? 저기 있잖아. 네, 저 맨 뒤에. 네. 처음으로 우리 여성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세 울산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다른 기사를 보다가 이제 다른 후보님께서는 정규직과 계약직 임금이 똑같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취업이 힘든 요즘 이 시점에 임금이 같으면 기간제와 정규직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답을 드리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동의 조건에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 액수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보통 외국에서는 선진국들이죠. 불안정하면, 즉 고용이 장기간 보장되지 않으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보수가 더 많아요. 임금이 더 많아요.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원합니다. 그 안정이라고 하는 것도 큰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는 비정규직 또는 단기 계약 근로자한테 임금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공정수당이라고 해서 1년 안 된 사람들 더 짧으면 짧을수록 더 많이 10%, 8%, 7%, 1%, 5% 이런 식으로 공정수당이라고 하는 걸 지급하고 있고요. 전국에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불안정한 고용을 고용이 노출되어 있으면 뭐 임금을 더 줘야 균형이 맞죠. 어려운 일 하면 월급 더 주고. 네. 또 이 오른쪽에 우리 앞에.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23살 설동훈이고요. 아. 저는 서강대학에 재학 중이다가 지금 휴학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지금 저출산이 문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요새 페미니즘 관련 젠더 이슈도 한창 이슈인데 이게 다 귀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남녀가 싸우고 지금 사이가 안 좋고 서로 혐오하고 이런 게 만연하다 보니까 이게 또 결혼을 기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혼자 살게 되고 1인 가구가 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저출산으로 귀결되는데 또 사범대학이다 보니까 자꾸 키워가 줄더라고요. 그렇지, 학생 수가 줄어서. 그래서 혹시 이재명 후보님의 그 물론 청년이랑 이것도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저출산에 대해서 좀 제가 아는 이재명 후보님은 경기도지사 때부터 성남시장 하실 때까지 좀 뭔가 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좀 진짜 화끈하게 좀 실천적인 공약을 말씀 아니 시행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뭐 제가 여기저기 강의를 한 얘기가 많긴 한데 저출생은 예를 들면 보육비용, 교육비용 또는 출산에 따른 고통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내가 얘를 낳아가지고 일단 내 인생이 피곤해질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데리고 살지? 비용이 뭐 2억 든다고 3억 든다는데 이거 어디서 조달하지? 이 엄청난 이제 부담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데 내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내 삶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보다 고통스럽게 확실한 아이를 낳아가지고 왜 그 고통을 내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지? 이게 난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희망이 사라진 사회라서 그렇잖아. 희망이 사라진 사회를 극복하는 길은 가장 핵심적으로 역시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는 겁니다. 적정한 규모의 성장을 회복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기회도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나서 그 새로운 세대들이 그걸 취하면서 또 도전하고 그 세계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출생 문제의 근본은 저는 불평등, 불공정과 저성장이라고 보죠. 뭐 이걸 해결할 길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냥 대충대충 해가지고는 기득권, 힘센 사람들이 원래 소수긴 한데 힘이 세거든요. 합치면 훨씬 더 세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를 이겨내야 된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또, 네. 뭐, 여기 듣는 게 주목적인 몇 번 더 얘기합시다. 한 두세 분 남은 것 같아요. 네, 시간 관계상 짧게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청년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태인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구조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조정위원회를 보게 되면은 과연 일반 청년, 보통의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고 하면은 많은 청년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될 자리인데 거기에 분포된 청년들은 석박사 이상의 사회적으로 물망에 오른 사람 혹은 기업이나 재단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이사나 대표들. 과연 물론 그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많은 보통 청년의 삶을 거쳐왔겠죠. 그래서 그 보통 삶을 거쳐오면서 다양한 자기의 경험담으로 그런 정책에 대한 심의와 조정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한들 지금 그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는 어떤 대표든 이사든 조금 어떻게 보면 청년 입장에서는 기득권화되어 있는 청년들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그리고 정부위원회에서 저는 오히려 훨씬 더 보통 청년을 더 증용하고 그리고 지역 안배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다양한 정부위원회를 봤을 때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울산 사람이었고 대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청년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우리 청년들이나 혹은 2년제, 4년제 지방대학을 다니고 학사를 취득한 후 바로 대학을 아니 바로 취업을 한 그런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정부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네, 밸런스를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위원회 이번에 막
고졸이 지금 노동자가 한번 들어가 있습니다. 한 명이다. 왜 한 명이냐 이렇게 또 당연히 반론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동이 이제 모경종 비서관 어디 갔지? 우리가 경기도에서 청년 담당 비서관을 공모로 뽑았거든요. 그 150대이었다든가 뭐 그랬대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뽑은 건 아니고 또 민간인들 시켜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한 다음에 학력 얼굴 싹 지우고 그냥 블라인드 해가지고 프리젠테이션 보고 뽑았는데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별정직이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면서 자동으로 지금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점은 맞습니다. 이제 맞아서 이미 성공한 사람들 뭐 여러분의 표현을 이미 기득권자가 된 사람들을 한들 이해할 수 있겠냐 그 지점 일리가 있고요. 그러나 또 먼저 간 사람들이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이 또 중요하니까 적정하게 배분을 잘 하면 좋을 것 같고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제로 청년 정책을 만들어내면 좋겠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네. 정말 마지막. 아니 하세요. 네. 우리 네. 지금부터 제가 답을 하지 않고 질문과 의견만 듣고 많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예.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분도 하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한국 석유공사 네 근무하고 있고요. 경기도 평촌에서 14년도에 물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균형 발전 관련해서 공공기관이죠 관련해서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방 균형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이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공공기관 이전을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혹시 이재명 후보님께서 그 임기 중에 공공기관 이전을 확정을 시켰다 혹은 지역까지 명시하겠다 그게 궁금하고요. 또 울산에 그런 해당 사항이 있어서 울산에 있는 대학생들이 쉽게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경기도에서 울산을 왔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지하철이 없습니다. SOC 같은 거를 할 때 예타에서 경제성이 중요시 되는데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예산을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에 예산을 지방균형발전청에 집중할 것이냐인데 이제 이재명 후보님께서 정권을 잡게 된다면 수익 경제성을 우선시할 건지 아니면 이제 울산과 같은 지방의 지역균형을 우선시할 건지 그리고 보셨을 때 울산에 가장 필요한 SOC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고 주변에 이제 동료들도 공기업에 다니고 네 남들이 봤을 때는 이제 좀 남부럽지 않은 정규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조차도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부동산 문제인데요.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부동산을 이제 투기의 수단으로 네 보고 계신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 수준에 네, 부동산의 투자 수익은 괜찮다고 보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아예 부동산을 투기로 보시는지 안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환수하실 건지 네,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자, 여기서 답을 안 할 수가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부동산이든 자산을 가지고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자산의 그 증가는 그거 다 용인해야죠. 그걸 어떻게 답해요? 뺏을 방법도 없어요. 내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랐어.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불가능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생기는 걸 말합니다. 내 개인 땅 개발해서 하는 이런 게 아니고 국가가 강제 수용권을 발동해가지고 어디 싸구려 땅 싸게 수용한 다음에 거기다가 도시 만들어 비싸게 팔잖아요. 이걸 개인한테 허용하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이에요. 대규모 개발로 인한 불로소득 이런 것들은 국가와 국가 즉 우리 국민이 가져야 된다. 제가 그거하다 지금 욕 엄청나게 먹고 있는데 100% 환수하려고 할 때 못하게 해가지고 70% 환수했다고 욕하고 있어요. 그거 못하게 막았던 사람들이 왜 못했냐고 이렇게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자, 두 번째 이게 지하철 뭐 이런 얘기도 그렇고 공기관 이전은 저는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에서는 올해 다 거의 다 옮겨버렸습니다. 제가 북부로 일부 반발하긴 한데 주민들 다 좋아해요. 남쪽에 있던 주민들도 그거 해야지 우리 국민들의 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 표도 별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해야 될 거고 속도적으로 제가 전문 아닙니까? 저는 결정하면 속도는 신속하게 이 속도가
만족도를 올리더라고요. 또, 맞아. 네. 아까 손 드신 분 두 분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누구? 네, 이쪽에는 없죠? 눈치 보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분만 합시다. 네. 네, 저는 그 울산의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서정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일자리 정책인데요. 현재 일자리 정책을 보면 대부분이 공공부문 관련해서만 일자리 정책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대부분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때 공공부문만을 보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간 부분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 민간 부분에서 취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네.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진짜 어려운 건데요. 쉬었으면 했겠지. 실업 때문에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 난리인데 방법은 뭐냐. 여튼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만드는 거죠. 물론 창업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현재의 우리가 가진 역량으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대전환이 되거든요. 그거 안 하면 저 철강 1톤 그 수출하는데 현재의 기준으로 한 7만 원 정도 탄소 국경 조정세 내야 되고요. 한 3, 4년 지나면 한 20만 원씩 한 톤 이동당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 탄소 부담금 때문에 바꿔야 되는데 쉽지 않죠. 자, 늙어가서 자잘한 사과밖에 안 달리는 늙은 사과나무 계속 키울 거냐 아니면 한 2, 3년 수확 못하는 걸 각오하고 고품종의 새로운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냐. 근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돈 빌려다 사과나무 피고 새로 심어야지. 그게 발전이잖아요. 미국의 바이든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신산업을 만들고 산업 전환을 이뤄내고 그 사이에서 좋은 일자리 생기죠. 근데 거기는 다른 나라보다 반발짝 먼저 가야 됩니다. 늦으면 끌려가면 기회를 다 잃어요. 그래서 반발짝만 빨리 가면 엄청난 기회를 누리죠. 우리가 지휘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공정성 회복을 통해서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균형을 이뤄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그 한계기업 이렇게 또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이 기업들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적정하게 자기가 경영 개선을 하거나 기술 개발을 하거나 하면 경영 성과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돈이 좀 남잖아요. 그럼 기업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좋은 인재 써야 되죠. 그러려면 처우를 개선해야 되죠. 조건을 개선해야죠. 능력이 되면.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최저임금 주고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고 경영 개선이 되면 어떻게 이상하게도 다 뺏겨요. 그래서 위에 있는 데는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낮아져가지고 마지막 가면 영업이익률이 1% 제로 이래가지고 월급을 올려주고 싶어도 사람을 써야 되는데 월급 올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에 의존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그 다음 정부에 청년 2년 고용하면 한 달 60만 원 줍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쓰고 2년 지나면 해고하고 또 새로 지원받으면서 또 쓰고 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단 말이에요. 이걸 바꿔야 된다. 기업들 간의 힘의 균형을 만들어내고 중소기업도 자기의 경영 개선 성과를 자기가 취득할 수 있게 그게 보장이 되고 기술 탈취 안 당하고 경영 성과 탈취 안 당하는 공평한 사회가 되면 중소기업이 성장할 길이 생기면 거기서 좋은 일자리가 생깁니다. 문제는 역시 매우 어렵다. 저항이 많다. 그러면 이런 거 추진하는 정치인은 자꾸 딴 데서 공격받았죠. 받아요. 너 옛날에 뭐 했지? 딴 거 가지고. 근데 그걸 이겨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분 남았는데. 부모님 죄송한데 저희가 질문을 나서 받으면 단체 사진은 못했습니다. 아니야. 지금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해야 돼. 자, 네. 여기 그쪽 먼저. 네, 짧게 해주십시오.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울산청년 조강래입니다. 오늘 환경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좀 급하게 좀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정책은 사실 기후위기를 선진국으로서 해결하기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네. 말입니다. 화력발전소를 더 짓는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아쉬운데요. 그래서 또 에너지 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에너지 정책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지역과 수도권의 불평등이 좀 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의 에너지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
비수도권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도 좀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자, 이것도 아까 말씀 많이 드렸는데 자 지금은 예를 들면 충남에서 에너지를 생산한 다음에 서울로 가져가 쓰고 있어요. 근데 충남은 무슨 죄를 졌냐고요. 울산도 그렇죠. 원전 이런 걸로 막 중국에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 뭐 도움 주는 것도 없어요. 이게 이제 지역간 불균형인데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차등을 두는 게 공평하지 않냐.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래서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중앙 집중식에서 지방 분권형으로 예를 들어 온 동네에서 태양광, 풍력, 뭐 해상 풍력 이런 걸로 발전해서 동네 쓰기. 그러려면 산업이 발전하게 되겠죠.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근데 그 방향을 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발진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까 그건 국가가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가 생긴다. 다만 지금 돈을 써야 되니까 이걸 미래를 위한 빚이라고 생각할 거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할 거냐 똑같은 걸 놓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데 그건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서 직장생활하고 있고 원래 고향은 청주였는데 제 울산을 제 2의 고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는데 이 인력들에 대해서 맞는 이제 나중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은 그런 문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에는 노동자들의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 현대중공업 계신 분, 미포조선 계신 분도 오셨지만 정말 그 부분이 노동을 좀 가치 있는 어떤 기조로 삼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을 수 있고 노동의 가치를 다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일한다는 걸로 또 국가 원동력으로 삼고 하면은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울산에 온 지 이제 5년이 됐지만 군 생활은 강원도에서 했고 그리고 또 철책선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주나 전라도에서도 있었고 청주에서도 천안 이런 데서 있었지만 각 지역마다 우리나라 지역 안에 청년들이 이동하는 그런 어떤 보장되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은 지금도 울산이 청년 인구가 청년 비율이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전국에서 아주 높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다른 도시들에서 살아갈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노동자가 존중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실 그래서 이 불로소득을 없애야 노동하고 연구하고 기여한 사람들이 인정받게 되고요. 그래야 부부라고 하는 게 존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얼마 전에 계산을 했는데 부동산 개발 또는 부동산 뭐 아파트 분양 이런 걸로 사실 정상적인 건설 이익이 아니고 그거 말고 추가로 얻는 대장동에 30만 평? 그랬더니 그 평당 200만 원 넘으면 6천억 남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게 거기만 있었겠어요. 지금 예를 들면 뉴스테이, 뭐 해운대, LCT. 그건 얼마나 먹겠어요? 100% 다 민간이 가져버렸는데. 지금 뉴스테이 얼마나 먹을 것 같습니까? 그 공공에서 땅 개발해가지고 싼 값으로 땅 줬지, 돈 싸게 빌려줬지, 그 분양가 제한 없지. 지금 이제 8년 지나면. 한 6조는 안 돼, 6조. 아니, 뉴스테이에서만. 그리고 한 십몇 년 동안에 약 3천조 원 정도의 불로소득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한 300조 정도 생기거든요. 부동산 불로소득이. 뭐, 그건 여러 가지 유형이지만. 근데 개발로 인한 것만 해도 3,000조쯤 된다. 그거 누가 가졌어요? 여러분 가졌어요? 못 가졌지. 분양받은 소수가 일부 가졌고, 나머지 실제로는 건설업체들이 분양 그가를 올려가지고 이제 가진 거죠. 이러니까 돈 벌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바라보는 우리 기회를 잃은 사람들은 얼마나 열패감 느낍니까? 일하고 싶어요? 화나죠? 그 화를 나한테 일부 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난 인정합니다. 저도 그 책임져야 될 집단의 하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없는, 처음 다 없애지 못하지만 대체로는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며칠 전에 개발 이익은, 대규모 개발 이익은 전 국민한테 주는 방법을 제가 전문가더라고. 연구해서 발표해놨는데 또 욕하더라고요. 국민들한테 뭘 줄라 그러냐고.
그럼 누굴 줍니까? 네. 그런 것들은 국가 권력을 행사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은 국민이 가지는 게 맞죠. 그게 뭐 기본 가치잖아요. 그런 세상으로 좀 가면 좋겠고요. 그 최종 목표는 노동과 헌신이 기회가 존중된 사회로 가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부가 오르시는 것 같아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테이블을 좀 치워주시고 후보님께서는 저 뒤에 계단에 가서 앉아주시고 우리 청년분들도 앞에 와서 후보님 옆쪽으로 쭉 같이 앉으시면 됩니다. 수행팀들은 후보님 바로 출발할 수 있게 준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일정이 지금 후보께서 사진 찍자마자 가시면은 부산에 도착하시는데 8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시도위원님들도 미리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저희가 구원을 못하니까, 의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있다. 일정 봐라. 자, 울산 청년분들. 대한민국 청년.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 죄송합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해서. 다음 시의원님들. 시의원. 부회원님들 와 계시죠? 네, 후원님 잠깐 자리에 계시고요. 네. 같이 위로 올라가서 서서 찍겠습니다. 네. 자, 위에 같이 서서 찍겠습니다. 네. 한층 내려오시고, 네. 그대로 서 계시면 됩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서 계세요. 네. 얼굴 보이게.